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연국 TV의 앵커 정연국, 줄여서 앵국입니다. 네, 일찍이 무능하다고 평가받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전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렇다 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겠다는 겁니까? 자연 소멸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확진자와 사망자, 그 가족들은 물론이고 검사자와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 무려 4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영국 BBC를 비롯한 해외 언론들은 급증하고 있는 한국 확진자를 아주 경이롭게 보고 있습니다. 연일 메인 페이지에 올리면서 중국 수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수치를 당하도록 해도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요르단, 홍콩, 대만, 영국 등 23개국이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전면 거부했거나 입국 절차를 아주 강도 높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런 나라들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미국도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 호텔과 식당은 아예 한국인 입장을 거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자존심 상합니다. 청와대와 여당,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북한에다가 의료 장비까지 지원하자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말입니까? 기가 막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충청남도와 강원도가 중국 각지에다 마스크를 수십만 장 보낸다고 합니다. 그 귀하디 귀한 마스크를. 그럼 운반비는요? 모두 국민 세금입니다. 여러분 언론 보도를 통해 보셨죠? 이 빚 속에서 금값이 되어버린 마스크 몇 장 사려고 길게 줄을 서 있는 대구 경북 주민들 말입니다. 꽃냄새 풍기는 서정적인 봄비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에 빠진 국민들의 서글픈 표정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데 중국에 마스크를 제공한다? 그것뿐입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한답니다. 당정청, 여당인 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머리 맞대고 논의한 결과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의 집권당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눈치나 보며 북한 걱정에 빠진 이들이 대구 경북은 아예 봉쇄하겠다고요. 좌파 독재의 극한을 보는 느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 힘으로 이 사태를 극복하고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독재 집단을 반드시 응징합시다. 마스크 소홀히하지 말고 꼭 착용하시고 손핀으로 잘 씻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